네 번째, 농장을 인수하자마자 제일 급하게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실나무를 사다가 그 동네에 있는 과실나무를 사고 한국에서 밀수를 했어요, 나무를. 미국에는 그런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귤나무도 좋은 게 없고 싱고배도 없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마땅한 게 없고 그런 나무를 다 가져다가 다 농장에다 심은 거예요. 농장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지금 막 심은 나무가 혹은 옮겨놓은 심은 나무가 일상적으로 거기서 오래 자랐던 나무보다 4배 정도의 힘이 필요해요. 4배 정도의 영양분이나 4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거기서 안착을 해요. 무언가시 옮겨간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나무조차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사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4배 더 받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옮겨와서 뿌리를 그 땅에 밟고 열매를, 잎새를 내려면 4배 정도의 양분이 더 필요하고 4배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약하면 멀쩡하게 다 자라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안 열려요. 그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2년,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혹은 열매가 열려도 너무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삶에서도 이런 게 똑같은 가치가 나타나요. 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뿌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죠. 가족, 지역사회, 친구, 그다음에 나의 자존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언가를 열으려고 해도 열매가 열지도 않고 꽃이 피어도 인연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열매를 안 내는 거죠. 그게 결실을 이룰 만한 가치로 전환이 안 돼요. 나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체계에서 철학체계가 나와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내가 왜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가치 기준이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하면 정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확신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여는 것 같기도 한데 결실이 없거나 열어놓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지도 않거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몇 년 몇 년 고생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뿌리 자체가 가족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네 철학 체계일 수도 있어요. 사업도 철학 체계 안에서 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무에서 제가 그런 거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거기도 제 농장에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라 그랬자 진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사는 사람한테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의 겨울인데 그래도 가끔 얼기도 하고 그래요. 서리도 내리고. 야채 중에 상추는 가장 얇은 야채예요. 정말 종이짝절하고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물기가 쭉 해갖고 그냥 뜯어져 버리잖아. 물로 조금만 더 열심히 있어도 녹아버리는 게 상추예요. 근데 이상하게 상추는 아무리 추워서 온도가 얼을 정도의 온도가 돼도 상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 상추가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야채 중에서 가장 어린 야채인데 멀쩡해. 대신 이 정도 추위, 즉 얼음이 어느 정도의 추위에 오렌지 나무 20년짜리가 죽어버려요. 뿌리채 죽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거 제가 이거를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흙수저잖아. 그죠? 그런데 흙수저에서 투덜거릴 게 없어. 나는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금이나 은, 동 끓이려면 뭐 다 쓰는 줄 알아요? 흙그릇이라는 거 쓴단 말이에요. 흙은 금을 품어서 그 안에 가둘 수가 있는 게 흙이에요. 그게 우리가 흙수저인 거예요. 상추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오렌지야. 그냥 금방 죽어버려. 환경 변하면. 우린 절대 안 죽는다고. 흙수저 투덜거릴 필요 없어요. 흙수저 안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갖다 끓여버려서 그냥 막. 아까 말한 호두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멀쩡하게 되게 잘 자라던 호두나무가 아침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통나무 쪽 내 몸보다 훨씬 더 큰 가지들이 그냥 쩍 잘라져서 바람이 분 일도 없는데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자주 그래요. 근데 가서 그 나무 끝을 가만히 보면 안에가 썩어 있거든요.
밖에서 볼 땐 전혀 몰랐는데 안에 구멍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그것을 잘라낸 거예요. 얘를 안고 계속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큰 가지가 자기의 일부 한 3분의 1, 2분의 1 되는 나무를 다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떨어뜨려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연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떻게 더 크고 싶거나 더 성장하고 싶으면 나도 내 몸을 자르는 경우처럼 그런 극단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커지고 지금 이 나무가 100년, 200년 자라려면 그 가지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서 다시 세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걸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의지를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것,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 중간에 다 공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도 아 이게 인간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나무도 저렇게 자기 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나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꿈의 크기가 대단하다면 그 대단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어떤 것들을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제가 닭을 되게 많이 키우는데 뭐 많아봤자 150마리긴 한데 그래도 알이 많이 나올 때는 뭐 몇십 개씩 나와요. 지금 내가 맨날 농담으로 혼자 먹긴 너무 많고 팔긴 적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친구들 계속 주니까 약간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 그냥 계속 주자니 좀 그렇고 또 안 주면 언제 또 주지 이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 뭐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팔자니 또 내 인건비가 안 나와요 또. 그거 한 박스 해봤자 20개짜리 잘 받으면 12불 받는데 만 얼마씩 받는데 나가서 그걸 팔자니 아 내가 그냥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닭을 지금 줄일까 더 늘릴까 차라리 더 늘려버릴까 고민이 한참 많은데 닭을 키워보면 특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도 제가 닭을 키우는 이 닭장 안이 나는 그 닭들이 아마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가장 안전한 상태에 놔도 있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쥐들이 나가서 마음껏 벌레 먹고 뛰치고 돌아다니고 저녁 때 해 떨어지기 전에 해가 막 지려고 하면 그때쯤 퇴근해요. 퇴근해서 다 횟대에 가서 다 앉아있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잘 노는 거예요. 어디 막 모래덩이 가서 뭐 등목도 하고 벌레도 잡고 다니고 뱀도 쫓아다니고 뭐 이러고 다 산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낳는 알이니까 뭐 품질도 되게 좋고 그러겠죠. 근데 그중에 이제 닭들을 키워보면 수탉들이 암탉 12마리에 수탉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보고 남자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인간 세상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수탉들 중에 대장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러니까 12마리당 한 마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7, 8마리가 지금 수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탉 그 안에서도 대장이 있는데 이 수탉들의 행동을 보면 밖으로 나가서 암탉들을 끌고 나가서 자기가 먹을 자리를 찾아대요. 먹이나 뭐 먹을 게 있으면 구구구구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게 있다고 발 동동동동 구르면서 춤을 춘다고요. 그럼 새끼들이나 암탉들이 와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딴 데 가서 또 먹이 찾아갖고 먹이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먼저 다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이 절대로 먼저 먹는 일이 그런데 이상해. 나 수탉이 밥을 먹는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일 뚱뚱해. 뭘 처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눈 뜨고 볼 때는 먼저 먹는 적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더는 이게 수탉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마 혼자 뒤에서 다 챙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암탉과 새끼들이 수탉의 보호를 받고 같이 자라는 것을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공동체를. 수탉들이 정말 그렇게 보면 되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거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닭장에다 일찍 퇴근하려고 닭들 보고 이렇게 빨리 퇴근하라고 조를 때 있거든요. 그럼 들판 다니면서 막대기로 막 이렇게 두드리고 다닌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다 늦게 들어가는 거나 어디서 뒤늦게 놀다가 막 혼자 놀래갖고 방향 못 잡고 있는 암탉들이 나타나면 수탉이 막 안절부절한다고요. 걔가 들어올 때까지. 막 지가 나서서 나랑 싸우듯이 덤비려고 하기도 하고 얘가
닭장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챙겨야 되니까. 분명한 리더예요, 그게. 먹을 거 지가 먼저 안 먹고 다 챙겨주고, 위험이 있으면 나서주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탉만도 못한 사람도 우리 많아요. 여덟 번째. 작년에 해바라기를 좀 심었는데 재미를 봤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올해도 해바라기 심었는데, 근데 지금 막고 싶었어요. 나 오기 전에 막 피더라고요. 해바라기 너무 예뻐요. 나는 해바라기가 그렇게 예쁜 꽃인지 사실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해바라기가, 왜 또 어렸을 때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없잖아요. 특히 뭐 10대 이럴 때는 지가 꽃인 줄 아니까 뭐 지나가는 꽃을 볼 리가 있나. 근데 20대만 지나가도, 20대, 30대만 돼도 꽃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나이가 더 들면 꽃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꽃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 꽃회사, 꽃 매장에 가보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얼마나 꽃 사러 많이 오는지 몰라. 아마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 막 40, 50 넘은 아저씨가 전화기 잘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꽃에 대다가 사진 찍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가 봐. 그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하니까 좀, 바로 그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해바라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꽃을 심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으려 보니까 해바라기 꽃 뒤편에 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도 내가 인스타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뒤를 배경으로 해서. 이상하다. 나는 해바라기가 해 따라서 이렇게 슥 돌아서 해바라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건 아침에 잠깐 바라보는 거고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 사실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한 사고, 평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들이 생각보다 아닌 게 되게 많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계기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막 바라보는 것,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만약에 해바라기가 해만 계속 쫓아보다 바라봤다면 제 생각에는 그 해바라기가 그렇게 안 열을 것 같아요. 타거나 아니면 그 성질을 다하지 못할 거니까 적당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적당히 바라보고 그다음부터는 등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온 분들 되게 많을 텐데, 혹은 멘토를 찾는 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멘토나 선생보다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어요. 단지 지금 어리거나 혹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거 수도 있는데 가치 기준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앙하거나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 좋은 선생을 구하는 구별법 굳이 알려준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우면 더 배우시고 그 사람한테 안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강해지는 사람일수록 나쁜 선생이에요. 좋은 선생은 여러분들을, 내가 맨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의 어깨를 듣고 울타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적 체계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을 가두려는 의지가 강해요. 그게 내 걱정이 돼요, 그게. 항상 그 부분이 걱정이 돼요. 누군가에 몰입해갖고 그 사람 말만 믿는 거. 여기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나한테 문자 가끔 이런 문자 자주 오는데, 제가 평생 한 번 책도 읽었는데 선생님 책 읽고 변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일생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긴 사람이니까 걱정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을 볼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울타리에 가두는 사람이냐,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사람이냐, 그걸 구분해서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만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해바라기도 해만 바라보진 않으니까. 아홉 번째. 제가 트랙터로 땅을 저렇게 열심히 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봄 되면 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트랙터로 땅을 갈아보니까 그 이랑과 이랑 사이를 맞추려면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기 중간 정도만 가도 이게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가 삐뚤어지면 그 다음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져갖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삐뚤어지는 게 뭐 별거라고? 이게 굉장히 별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랑과 이랑 사이가 고르지 않으면 수학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나야 뭐 팔아서 뭐 먹고 사는 거 아닌데 수학은 또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상관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옆집 농부가 비웃어.
그거는 수학보다 더 힘들어요. 수학은 내가 뭐 종자가 어떻더니 뭐 비가 어떻더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옆집 농부는 야, 그 줄도 하나 못 맞히고 하면서 이거는 미치겠는 거야. 지나가면서 꼭 쓴단 말이야. 그리고 쳐다보고 이렇게 한다고. 저 줄을 맞히는 거에 애를 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래서 다른 농부들은 거기에 레이저 측정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GPS 따라서 뭐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낡은 트랙터 갖고 다니는데 되게 잘하거든. 비결은 뭐였냐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밭을 간다 그러면 저 끝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지평선을 보는 거야. 그리고 지평선을 보고 여기는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야 돼. 조금만 내가 앞에 쳐다보면 줄을 삐뚤어지게 돼 있다고. 그리고 그 지평선 끝을 보고 하나의 직선을 만든 다음에 두 발짝 더 옮겨져서 그 지평선 끝에서 두 발짝쯤 생각한다는 곳을 놓고 또 쳐다가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어떻게 가는지는 무심해야 돼요. 이것도 만나 틀리나 쳐다보면 그 순간 무너진다고, 줄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갈아야 돼. 왜냐하면 옆집 농부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목표라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면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가야지 곧게 옳게 가요. 막 중간에 걱정하고 들여다보고 막 영향받고 혹이 내가 뭐 잘하나 못하나 친구가 뭐라 그러는데 그 말이 맞나 너는 성격이 그래 그러면 나보다 제가 더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흔들리고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사명과 목표가 명확하면 그거를 저 끝에다 두고 저 하늘 끝에다 두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요. 옆에 동창은 지금 뭐 매장이 몇 개라는데 나는 지금 왜 뭐냐 이 꼴이야 뭐 나보다 젊은 후배가 뭐 뭘 했는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안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꿈과 내 목표만 앞에다 놓고 정말 끊임없이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은 줄이 똑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삐뚤어졌나? 열 번째. 우리 농장에 직원이 몇 명 더 있는데 그 중에 세 명은 동물 직원이에요. 고양이 두 마리가 있고 개가 원래 두 마리가 있는데 개 한 마리가 지난번 사장학개론을 거기서 하고 났더니 누구를 쫓아갔나 봐. 그날 이후로 개가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개 한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가 지금 직원으로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하는 일은 닭장 안이나 헛간 주위에 있는 쥐를 잡는 일이고 개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예요. 개는 저 염소뿔이 가끔 그 울타리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염소뿔이 걸리면 그거 걸렸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 굉장히 큰 업무예요. 이걸 이틀 놓치면 염소가 죽어버리거든. 그 다음에 소가 울타리와 울타리에 캐를 가더라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쇠봉을 박아놓고 그 쇠봉을 밟고 밟고는 소가 못 오니까 그런 정도의 소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개는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차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 가드가 있는데 혹시 가드로 소가 넘어오면 그걸 막는 일이 개가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의 일은 닭장에 있는 닭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거를 물어다가 집어넣는 게 개의 일이에요. 되게 여러 일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 고양이와 개가 어떻게 내가 키우는 짐승을 알아볼까? 우리 고양이가 밥을 안 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개는 지가 밥을 먹는 일이 일이거든. 쥐를 잡아먹어야지. 배고프면 쥐 잡아먹는 게 쥐 일이니까 그게 겸사겸사 돼 있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안 줄 때도 많고 그리고 되게 느릿느릿하고 여유작작해 보이는데 아침에 가보면은 머리 없는 몸이 가끔 있단 말이야. 사냥을 되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새도 엄청 잡아내고 새도 가끔 먹다 남으면 묵는 방 그 카펫 앞에다 올려놓고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얘들이 왜 병아리를 안 잡아먹을까? 병아리는 잡기도 더 쉬운데 병아리는 안 잡아요. 닭을 공격하는 일도 없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개도 온갖 짐승을 나 한번 길을 가다가 농장이 커요. 농장 길을 가다가 우리 개를 만났어. 아는 개네? 지나가는데 개 입에 뭔가 물려 있더라고요. 그래도 보니까 상체는 없는 어떤 하체를 물고 가. 뭔지 지금 짐작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뭐를 잡아먹었는데 토끼인지 아니면 뭔지 잡아먹었는데 그거는 왜 잡아먹고 염소는 안 잡아먹냐고요.
왜 닭은 안 잡아먹냐. 되게 신기한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 개와 고양이가 사람이 기르는 것은 구분하는 거죠. 구분해서 오히려 지들이 그걸 지켜요. 내가 그 농장에서 자면 개는 밤새 일해요. 닭장 헛간으로 뭐 들어오는 짐승이나 혹은 노리는 짐승들, 산짐승들 이런 거 있을까 봐 뭐 소리가 나는지 어쩌는지 밤새 짖고 돌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엔 졸지 이제. 그러다가 염소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땐 뛰쳐나가요. 아, 염소가 저렇게 우는 건 울타리에 걸린 거구나.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나한테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특한 일이잖아요. 월급 줘야 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개와 고양이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주인이 기르는 가축은 명확하게 알아본다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기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을 하던 뭐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휩쓸려집니다. 사람한테 휩쓸릴 수도 있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된, 즉 그 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죠? 염소를 죽이는 일이겠지. 혹은 닭을 잡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개를. 개를 잡겠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고양이나 개를 다시 데려오겠죠.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나는 삶에서 농장 일하면서도 이런 거가 결국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런 교훈들은 사실은 어디에서도 다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보면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제가 그냥 적어본 거예요. 아, 이런 일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살면서 지내보니까 농장에서 일하건 사업을 하건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들은 거의 동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농장에서 배운 일이에요. 끝!